안녕하세요. 구미 언론 매매 전문 부동산 구미 부동산 이야기 이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구미시 인이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2016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로 내외관 상급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해당 매물의 위치는 국가3산업단지 배후지역임은 물론 2산업단지까지 아우르고 있어 임직원분들의 높은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인동시내도 인접해 있어 특정 수요층에 그치지 않고 사회초년생, 학생, 다양한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률까지 높은 오늘의 매물. 영상 후반에 상세 정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반듯하게 시공되었고요. 대리석으로 시공해 깔끔함은 물론 장기적인 잔존 가치도 우수합니다. 적절한 위치에 CCTV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10대입니다. 계단, 타일, 손볼 곳 없는 상태의 내부입니다. 세대 구성은 1층 주차장, 2층 원룸센 미투일 투룸일, 3층 원룸센 미투일 투룸일, 4층 원룸센 미투일로 총 14가구 구성입니다. 미니 투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연베이지 톤으로 화사함보다는 튀지 않고 깔끔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구미는 기본적으로 건물 전체에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양쪽 두 군데로 나누어진 형태의 옥상입니다. 최종 매물 상세 내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예상 금액 7억 2천만 원입니다. 대지 93평, 건평 150평. 총 보증금 2억 9,100만, 은행 융자 2억. 이자 공제 후 순월세 261만 원. 인수금 2억 2,900만 원입니다. 기본 연식도 좋고 위치까지 좋아 향후 10년 이상 걱정 없을 본매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구미 부동산 이야기 이소장이었습니다.